내일 시장에서는 그러면 또 시초가에 내일 장 시작할 때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하는 OLED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제가 앞서서 특징주 이야기했을 때 한번 강조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단점, 현재 거래대금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우리가 따라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또 시장이 밀려있고 또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난주에부터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이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한 주 후반부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2023 CES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CES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이 하드웨어 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드웨어 기기에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OLED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장 동력 자체가 되는 그러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도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OLED 관련주 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온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고를 때,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을 고를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올해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거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굉장히 이제 잘 먹히는 패턴 중에 하나였으나 올해에는 아무래도 이제 낮게 평가된 주식의 회복 속도 혹은 반등을 좀 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녹스 첨단 소재의 현재의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지금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수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자연스럽게 좀 풀릴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사면 괜찮다라는 컨셉을 좀 한번 상기시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 내 시초 부분으로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제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2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최근에 기록한 저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굉장히 또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 가격대로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35,000원을 목표가로 좀 드리겠는데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4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CES 2023을 미리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하실 겁니까? 네, 전 랩지노믹스를 가지고 갔는데 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은 관심 있게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에서 리오프닝 기조로 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진단 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랩지노믹스를 꼽은 이유는 무엇이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루아피에서 이제 랩지노믹스 경영권을 확보를 했는데 전환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균 인수가가 11,000원대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6,000원대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이제 루아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외의 향후 모멘텀을 이제 탐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진단 키트 이외 제품군을 추가적으로 개발 계획에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미국 클리어랩에서 인수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100% 자회사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체외 진단 키트 시장이 거의 전 세계에서 40%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CE 인증이라든지 FDA 인증을 받으려는 부분이 필요한데 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 보니까 특히 실적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는 점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인수가 몇 가지의 좀 계획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코로나발 이슈로 인해서 진단키트 단기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한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6,4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과 같은 경우는 6,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6,000원대까지 계속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내일 저희도 시적가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김태성 이사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역설적인 좀 포인트를 잡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아시아나 항공을 한번 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저는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오늘 장 중후반부까지 이 항공주들이 계속해서 음봉의 크기가 커졌다면, 그러니까 몸통이 커졌다면 아마 말씀드리진 않았었을 것 같은데 장 중후반부에 보게 되면 오히려 이 항공주들이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지금 위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렇게 되면 내일 시초부터 그래도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는 국면 우리나라도 겪었지만 이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잡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결국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관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날 때는 좀 부담스럽고요. 오늘 초반처럼 혹은 만약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셨을 때는 저는 좋은 결과치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아나항공은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그리고 이제 상승 시에는 17,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장 마감 시황 체크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